자, 여기가 설악산으로 들어가는 초입입니다. 아주 사람들이 단풍 구경하러 많이들 왔죠. 안에 들어가면 더 멋있습니다. 여기 입장료가 이렇게 있네요. 자, 그러면 저는 표를 구입해서 자, 표를 구입해서 케이스로 들어갑니다. 단풍이 많이 떨어졌네요. 전에는 더 울룩불룩 했었는데 단풍이 많이 떨어졌습니다. 그래도 아주 보기 좋습니다. 자, 여기 탑이 보이네요.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이 있고 여기 또 맛있는 천연 벌꿀. 자, 여기가 이렇게 단풍의 절경입니다. 이게 아주 맛있는 길쭉이 치즈 호떡입니다. 사람이 엄청 많이 서 있네요. 자, 여기가 설악산에 부처님이십니다. 엄청 크죠? 그리고 뒤로는 절경이 기가 막힙니다. 그리고 사람들이 소원을 빌고 있네요. 건강하게 해달라고. 소원을 아마 잘 들어주실 겁니다. 부처님은 워낙 자비로우시니까. 자, 여기가 서포숲이 시냇물이 잘잘잘잘졸졸졸졸 흐르는데 가뭄인지 물이 말라서 그런지 시냇물이 안 흐르네요. 그리고 저 위에 저게 흔들바위라고 아마 저 위에 있습니다. 제일 나무 돌로 된 저 바위산 보이시죠? 저게 흔들바위. 흔들바위가 있고, 자, 여기 보이시죠?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기 절이 있고, 옛날에 여기 법당이 있는데 불이 났어요. 큰 불이. 그래가지고 전체 이게 불이 났다 다시 지은 겁니다. 근데 여기 저 커피숍 있는데, 저 커피숍에서 제가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. 자, 이것이 십전대보탕하고 쌍화차입니다. 십전대보탕과 쌍화차. 다음에 저 산 위에 케이블카가 있습니다. 이것이 감나무입니다. 제 위에 몇 개 달렸네요. 자, 여러분 이 야경을 즐겨주시고, 아, 야경이 아니라 경치를 즐겨주시고, 재미가 없더라도 계속 구독해주세요. 좋아요, 구독 부탁해요.
자, 나중에 제가 더 잘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러니 재미가 없더라도 많이 보아주세요. 앞으로 더 재미난 쪽으로 올리겠습니다. 여기가 춘천에서 유명한 통나무집 닭갈비입니다. 엄청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한번 와 봤습니다.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. 맛을 보고 좋으면은 와서 드십시오. 월당에 나오는데 이맛 겁나 맛있는데. 뭐야? 미안해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자, 한번 비비도록 해 보겠습니다.